GS 리테일과 합병을 앞두고 있는 GS 홈쇼핑이죠. 연예인이 나와서 상품을 판매하던 중에 불거진 실언으로 지금 곤욕을 크게 치르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프로그램은 잠정 중단하고 김호성 GS 홈쇼핑 대표가 직접 사과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죠. 엄하은 기자. 네, 어마합니다. 우선 어떤 일 때문에 이렇게 대표까지 나서서 사과를 하게 된 건지 구체적으로 좀 전해주시죠. 네, 지난 23일 GS 홈쇼핑 생방송 도중 방송인 김새롬 씨가 한 발언이 논란을 촉발시켰습니다. 해당 방송에서 김 씨는 정인이 사건 후속편을 동시간대 방송한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향해 그것이 알고 싶다 끝났나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발언해 시청자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파문이 확산되자 김호성 GS 홈쇼핑 대표는 생방송 도중 출연자의 실언과 관련해 어제 직접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김호성 대표는 사과문을 통해 출연자의 적절치 못한 발언으로 실망스러움을 드렸다라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사과했습니다. 네, 이렇게 사과와 함께 문제가 된 프로그램은 지금 중단을 하기로 결정을 한 거죠. 네, GS 홈쇼핑은 적절치 못한 발언이 방송된 쇼미더 트렌드의 방송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김호성 GS 홈쇼핑 대표는 고객님과 공감하고 함께하는 방송으로 거듭나기 위해 해당 프로그램의 잠정 중단을 결정하고 제작 시스템 등전 과정을 점검해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김새롬 씨는 비난이 이어지자 SNS를 통해 당시 그것이 알고 싶다의 방송 주제를 미처 알지 못했다라고 말했는데요. 이어 경솔한 행동을 반성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SBS 비즈 어마한입니다.